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에 있는 시원스러운 뷰에 아담한 농막이 있는 밭 1576평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토지 내에 설치된 농막입니다. 아담 사이즈 6평이고요. 별장 삼아도 좋을 듯 하죠. 농막에서 조망되는 남향의 시원스러운 뷰이고요. 앞에 보이는 추수를 끝낸 밭이 오늘이 소개 토지인 겁니다. 항공사진에서 보여지는 토지의 지형도인데요. 생이걸로 봐서는 참 섭섭하게 생겼죠? 하지만 밭에서 보여지는 시원스러운 뷰로 그 섭섭함은 날아갑니다. 여기는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이고요. 요 앞 전봇대 말고 저 앞에 보이는 전봇대의 왼쪽부터 토지가 시작되는데요. 전체 면적이 1576평이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사이즈겠죠? 요 앞에 6평의 아담한 농막이 있는 곳도 당연히 면적 포함이고요. 오늘 소개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 3m 마을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저 앞에 차들이 쌩쌩 달리는 대로는 충주에서 수안보를 지나 괴산 연풍과 문경으로 향하는 중원대로가 되겠고요. 요 앞에 보이는 약간 비탈진 밭까지가 면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요 마을도로를 통해 토지로 진입을 하는 것이고요. 저쪽 방향이 수안보 방향인데 승용차를 기준하여 내륙 경전철의 수안보 역사와 수안보 중심지까지는 5분에서 10여 분, 충주 도심까지는 약 2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토지 주변 분위기는 여느 시골 풍경처럼 밭농사와 논농사 그리고 과수원이 혼용되는 농경지대로서 드문드문 전원주택들이 자리하고 있네요. 이쪽 방향은 괴산 연풍과 문경 방향인데 승용차를 기준으로 괴산 연풍까지는 10여 분, 문경까지는 30여 분 거리입니다. 이제 마을도로에서 비포장 목로를 통해 본 토지로 가는 중인데요. 요 길로 쓰여지고 있는 4m 폭의 길쭉한 토지도 1576평의 면적에 포함이 되는 엄연한 매매대상 토지인 겁니다. 요 앞에 보이는 펜스 오른쪽부터 본 토지가 시작되는 건데 조롱박 모양에 가까운 지형으로 만약 분할을 한다면 약 300여 평이 될 듯 하네요. 그리고 요 비포장 목로로 쓰이고 있는 길도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본 토지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건 측량을 해봐야 알 듯 합니다. 제가 통과하고 있는 왼쪽 부분이 길쭉한 토지 중에 가장 잘록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농막이 있는 부분도 전체 면적 1576평 중에 포함이 되고
요 용막이 있는 부분만을 분할을 한다면 이 역시 면적은 300여 평이 될 듯하네요. 용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쪽 방향이 북쪽인데 북향이 아주 훤하죠. 충주와 문경을 연결하는 중원대로가 통과하고 있는 동쪽도 마찬가지로 시원스레 훤하고요. 전원주택지로서도 괜찮겠죠? 이제 농막 옆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제일 큰 면적의 밭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 앞에 과수원의 둑 밑으로 추수를 끝낸 밭이 1576평의 면적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약간의 비탈이 져있고 면적은 1000여평 정도 될 듯하네요. 저 멀리 중부내륙선이 경전철이 통과할 교각이 세워진 것이 보이실 텐데요. 교각 위로 아름답게 뻗은 선으로 인해 산세가 더 돋보이는 풍경을 자아내는 이쪽이 남쪽 방향인 거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에 위치한 용도지역 생산관리의 1576평의 밭을 보시는 중이십니다. 저는 요 토지의 컨셉을 귀촌귀농용지 또는 전원주택용지 또는 귀촌귀농용 전원주택용지로 잡았는데요. 1576평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면적에 유실수를 포함한 농작물을 재배하며 귀촌귀농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서양을 제외한 남, 동, 북향이 시원스레 탁 트인 조망을 갖춘 전원주택을 서너 채 짓기에도 무리가 없을 듯 싶고요. 잠시 후 보시게 될 농막이 있는 자리에 전원주택 한 채 짓고 농원을 만들어서 귀촌귀농하시면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담 사이즈 6평의 생활형 농막을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마칠 건데요. 아쉽게도 문이 잠겨 있어서 내부 촬영은 못했고요. 요 농막, 아주 아담스담한 것이 미니 별장 삼아도 딱 좋을 듯 싶네요. 면적이 큰 바람에 매매가가 3억 9,400만원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겠으나 터좋은 자리에 귀촌 귀농을 꿈꾸시는 분이시라면 요 밭 한번 검토해보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내친김에 3분만 더 시청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충주 수안보온천 인근 북, 동, 남향으로 펼쳐지는 뷰가 시원스런 귀촌귀농용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와 농막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5211제곱미터, 1576평이고요. 휴재지는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에 위치해 있네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도로는 3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지형은 부정형 약경사지형이고요. 방향은 동향과 남향이 좋습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귀촌 귀농용 전원주택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5만 8천원, 평당 매매가는 25만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3억 9,400만원이 되겠네요. 아담한 사이즈 6평의 생활형 농막이 설치된 귀촌 귀농용 적합 부정형 준평지형의 전입니다. 특히 서양을 제외한 북동 남쪽으로 탁 트인 전망이 시원스러움을 더해주는 전원주택지의 매매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